우즈벡에서는 진짜 감성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 저 이제 한국 제품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우즈벡에서는. 우즈벡에서는 이미지가 되게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약간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소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알바를 했던 게 통역을 했어요. 그 우즈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월급을 하루 만에 벌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페이가 괜찮은 정도였지만 우즈벡에서는 그게 이제 8배 정도 청량에 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즈벡에서는 그게 한 달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한 달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원 정도인데요, 평균으로. 그게 이제 한국으로 다지면 엄청 많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우즈벡에서는 그게 네, 평균 월급이 그래요. 물가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원래는 10배였는데 지금에 들어서는 우즈벡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8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혼자 살면 그래도 20만 원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월세가 더 비싸요. 특히 수도권은 월세가 너무 거의 뭐 한국이랑 비슷한 지역들도 많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물론 한국보다는 싸죠. 근데 우즈벡 물가에 다지면은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될 그 금액이죠. 월급의 절반이 이제 월세로 나가니까 그게 좀 네.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첫 월급을 받으면서 자랑스러워했던 영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좀 그때 어렸으니까 그런 영상을 찍어봤어요, 한번. 아,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즈벡에서는 알바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 와서 이제 바로 알바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 첫 알바비라고 할까요? 되게 충격이 컸죠. 지금 들어서는 거의 뭐 한국 물가로 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진짜로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나이소 갔을 때도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처음 왔을 때 그 5,000원도 우즈벡으로 다지면 4만 정도 되잖아요. 아, 비싸네요.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며칠 동안을 제가 필요했던 것들도 못 사게 됐어요. 약간 돈은 있는데 약간 너무나도 비싸니까 좀 부담이 될 그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완전 충격이었죠.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그거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요. 우즈벡에서는 진짜 삼성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 삼성을 더 선호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폰보다도 한국 전자제품이라고 할까요? 전자제품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되게 커요. LG나 삼성 뭐 그 전자레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냉장고까지 모든 게 제가 이제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더 많이 열렸더라고요. 한국 그런 전자제품 그 샵들이 되게 많이 열렸고 또 이제 한국 자동차가 원래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진짜 수도에 가봤는데 진짜 많이 봐요. 현대차, 기아차 보면 되게 반갑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웠고 또 이제 한국 제품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우즈벡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아, 비싸죠. 어떻게 보면 한국 제품들이 우즈벡에서는 이미지가 되게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비싼 건 당연한 거라고 예상을 해요, 사람들도. 비싼데도 명품 이런 이미지도 강하고 또 사람들도 TV를 살 때도 저희 집에도 삼성 TV가 있거든요. 네, TV를 살 때도 사람들이 무조건 삼성으로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약간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진짜 현대차 샀다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나죠.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즈벡에서는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가 제일 커요. 자랑 집이랑 자가 이제 한국 자동차가 이제 너무나도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제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거의 뭐 한국으로 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특히 수도권은 다슈켄트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우즈벡은 한국차가 많고 그 뒤로 중국차가 많은데 한국 자동차가 제일 저는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갔다 오니까 우즈벡에 무조건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 하나라도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이 이제 더 워낙 화장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제 부모님한테도 선물을 해드렸죠. 거기서도 더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어머니가 써보셨는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화장품을 선물해 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성공한 느낌이 들다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럽고 더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로 많이 느끼는 게 외국 가기 전에는 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는데 외국
가기 전에는. 근데 갔다 와서 되게 많이 성숙해졌고 또 어른이 됐다는 그 느낌을 되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샵들이 되게 요새 들어서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게 너무나도 커요. 사람들이 화장품은 무조건 한국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집에서는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삼성 최신 버전으로 네,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뭐 지금도 쓰고 계신 핸드폰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삼성 최신 버전으로 네, 할 생각입니다. 아, 아버님한테도 향수? 계획은 아직까지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갔다 왔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요, 저는. 뭐 여행으로 내년에 뭐 호주로 갈 생각인데 그래도 고향은 이번에 최근에 갔다 왔으니까 아직까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아, 저는 한국에서 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네, 고향에서 그냥 건강하게 네, 잘 지내만 주시면 저한테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한국이랑 우즈벡 물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